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카이스트 출신이시라는 거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력서 보니까 그 3년 조기 졸업에 경영과학 수석 졸업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또 이력도 가지고 계시고 또 제가 더 놀랐던 거는 박사학위를 하신 후에 또 서울대학교 행정학과에 가셔가지고 석사학위 박사 수료까지 행정학을 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이 다방면에 굉장히 관심 분야가 깊게 계신 분으로 지금 알게 됐고요. 또 학회에도 뭐 한국지능정보시스템 학회장 역임하셨고 한국경영커뮤니케이션 학회장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업도 뱀플이라는 회사 그리고 올윈웨어라는 두 개의 회사를 벌써 창업을 하셨고 그래서 이 밖에도 뭐 각종 기업이나 정부의 자문활동이나 수탁과제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다방면에서 좋은 경험들이나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오늘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강연입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짧게 경력에서 소개해 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네, 오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럼 화면을 공유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대 경영대에서는 옛날에 뭐임 교수님, 그다음에 이세식 교수님 많이 초청해 주셔가지고 한 20년 전부터 초청을 한두번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또 새로 색다른 경험인데요. 또 강준영 학장님 계시고 또 강민영 교수님 계시고 존경하는 교수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또 그리고 또 대학원생 분들 학부생은 안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학원생들. 오늘 네 한번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연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채팅으로 질문 주셔도 좋고, 음성으로 질문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12시 50분까지 강의를 하고, 10분 정도 남으시면 토론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좋겠습니다. 왼쪽에 카카오 택시 화면인데요. 꼭뭐 카카오 택시의 문제 때문에 이 연구를 한건 아닌데, 하도 요즘 고생을 많이 하죠. 택시 타시다 보면은, 제가 도곡동에 삽정동 가는데 원래 18,000원 정도 나오는 거리인데 택시가 안 잡히고 92,000원짜리 블랙을 하라는 이제 이런 화면을 제가 직접 덤프한 건데요. 올해 1, 2월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보면 결국은 요즘은 이제 이런 알고리즘의 시대인데 알고리즘이 어떤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주죠. 방금도 제가 도와주는 회사에 어떤 AI 인력을 채용하는데 원티드라는 회사를 썼거든요. 거기 채용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이 회사와 이 어떤 분이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AI 알고리즘이 직업도 결정을 하고 영향을 주고 또뭐 여러 많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개팅을 많이 안 하고 데이팅 앱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면 역시 사랑과 결혼도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영향을 주고요. 뭐 이민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의 취향, 뉴스, 상품, 컨텐츠, 타임라인 추천이 이렇게 다 AI 알고리즘이 되기 때문에 취향과 심리 영향을 주고, 또 사회 효율성에도 영향도 주죠. 길찾기와 배차. 예,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카오 택시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제가 집에 가는데도 이 알고리즘이 잘못돼가지고 왜냐면 이 택시 기사가 손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반대로 우버 같은 경우는 택시 기사는 손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손님과 가까운 빈 차가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 기사가 손님을 고르다 보니까 지금 왼쪽과 같은 그런 화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야 된다. 기업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기존의 대부분의 AI 시스템이란 사용자 중심적이지 않다. 공급자 중심 또는 플랫폼 중심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공급자 또는 플랫폼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특히 현재 이런 빅테크 플랫폼은 사용자 중심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식 하에서 연구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제목의 연구는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시작된 건 2020년 한 1, 2월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제가 지금 연구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하렉스 인포텍이라는 회사 사장님이 한 3, 4년 전부터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을 좀 연구해 봅시다 하다가 저 2020년 1월에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제 시작한 게한 2020년 한 봄부터 해서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네요.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이라는 그 말만 있었고요. 그럼 뭐 관련 연구 뭐가 있었더니 인간 중심 AI라는 게 있어요. 뭐 스탠퍼드에도 있고 MIT 유지버클리에도 휴먼 센터드 센트릭 AI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너무 포괄적이고 뭐 모든 인공지능 연구에서 지향해야 될 일반 논의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의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그럼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들께 한번 강의 방식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무조건 인공지능 첫 시간에는 제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교과서는 이 왼쪽에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 Modern Approach라는 책이고요. 지금 버클리 대학에는 스튜어트 러셀, 그다음 구글에 있는 피터 노빅이 상당히 젊었을 때, 30대 초중반일 때 이제 이 책이 나왔죠. 1995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지금 3판, 4판 이상 나왔죠. 이책 챕터 1에 보면 이렇게 2x2 매트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죠. 하나는 인공지능이라는 걸 thinking이라는 기계로 볼 것이냐, acting이라는 기계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human-like한 걸 만드는 것으로 볼 것이냐, rational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볼 것이냐. 그러면 이 책에서는 저자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2x2의 모든 어프로치 이런 네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저자들은 어떤 걸 택하냐면은 액팅 레셔널리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액팅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휴먼 라이크한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레셔널한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결국 AI에 대한 모던 어프로치, 새로운 모던 어프로치. 그러니까 1995년에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AI에 대한 어프로치가 상당히 로맨틱하거나 클래식화라는 어프로치였다라고 하면은 이 젊은 스탠퍼드 박사 출신의 이두 사람이 나오면서 이 책이 나왔고 제가 96년에 카네기 멜론 포닥을 갔을 때그 자존심 센 카네기 멜론 대학의 AI 수업에 제가 첫 시간에 딱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이 교과서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책이 나온 지 1년도 안 됐을 때인데 거의 카네기 멜론에서도 이미 이 교과서를 쓰고 있었고 지금 현재 여러분도 MIT나 스탠퍼드나 카네기 멜론, 유시 버클리 이런 데 아마 AI 실라버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대부분 교과서가 이 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AI 원론을 듣는다거나 AI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면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명실상부한 좀 본격적인 지난 25년간 사용된 교과서고 이 교과에서 챕터 1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이 내용이다. 결국은 그다음에 2016년에 9월에 나온 당시 이세돌 9단이 한국에 온게 3월, 이세돌 9단이네. 알파고가 한국에 온게 3월이잖아요.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4대 1로 이겨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하이프가 굉장히 셌던 그런 시절이죠. 2016년 9월에 스탠퍼드 대학 중심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fe in 2030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AI의 정의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것은 어떤 액티비티인데 머신을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인텔리전스라는 어떤 퀄리티인데 어떤 엔티티로 하여금 function appropriately 이 function이라는 것은 think가 아닌 거죠. act죠. 기능한다. 그다음 appropriately, human likely가 아니라 rationally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정의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사실은 1991년에 제임스 알버스라는 분이 Outline for a Theory of Intelligence라는 논문에서 지능을 정의하는데 어떤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에서 둘다 공이 사용될 수 있는 지능의 정의를 고민하다 보니까 지능이라는 것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게 적절히 행동하는 시스템의 능력이라는 이거 적절히 행동한다라는 이런 적절히 행동하는 시스템의 능력이라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 돌아가신 닐슨 교수가 2010년에 나온
퀘스트 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책에서 인공지능을 정의할 때 인공지능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활동이고 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주체가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그 특질이다. 이 내용을 이제 한 거를 이거를 이제 2016년 리포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닐슨 닐슨 교수가 또 이 피터와 피터 노빅과 러셀의 그 지도 교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AI라는 것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목표에 적정 행동을 모으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OECD도 이제 인공지능의 정의가 처음에는 휴먼라이크한 어떤 코그니티브한 펑션을 하는 그러한 기계로 AI를 봤다면 이제는 2019년에는 AI 시스템이란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목표를 위해서 예측 추천하고 실제 가상 환경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계 기반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러셀이 작년에 한국에 와서도 또 결국 AI라는 것은 인간이 주는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 결국 행동이라는 건 퍼시브하고 액트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요. 저랑 저 황보유정 박사랑 2020년에 썼던 글에는 결국은 여기다가 조금 더 경영학적으로 결국 주어진 목표를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는 지능적인 제품, 인간, 서비스, 환경,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정의, 왜냐하면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인공지능의 정의에 입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인공지능을 적절히 행동하는 기계로 를 만드는 방법론으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결국 목표 달성에서 적절히 행동한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합리적 해를 구하는 것이고 공학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AI가 이제 늘 최적값을 내놓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 서브 옵티말, 로컬 옵티말 해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 자체가 인터랙터블 또는 MP하드, MP 컴플리트. 우리 산업공학과 오늘 배워온 선생님들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수업 특히 이제 들으셨을 거고요. 결국 답을 구하는 방법이 수학적으로는 이제 난리니 옵티마이제이션이고 콤비네트럴 옵티마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AI가 기본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퀀텀 컴퓨팅이고 또 블록체인 알고리즘의 경우도 굉장히 뭐 웹3니 해서 좀 시끌벅적하지만은 아직도 이런 트릴레마 문제를 해결한 게 없는데도 이제 말로만 좀 하고 있는 거죠. 탈중앙성, 보안성, 확장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이 아직 없다. 결국은 저는 이제 이런 AI 한계에 보더라도 결국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을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 회사를 모델링하는 방법으로서 밸류 엔진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 석사 졸업생과 같이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이제 기존의 어떤 밸류 기존의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본다면 밸류샵, 밸류체인, 밸류 네트워크라는 그 스테발거 옐스타드의 1998년 스트래티지 매니지먼트 저널에 나온 논문에 입각해서 저는 그 밸류샵이 어떤 1차 산업혁명의 어떤 모델이고 밸류체인이 2차 산업혁명, 밸류 네트워크가 3차 산업혁명의 모델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AI가 중심적인 테크놀로지라고 보고 이제 밸류 엔진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 기존의 논문들이 밸류샵, 밸류체인, 밸류 네트워크라는 것에 입각해서 어떤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랑 서포트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면은 저희는 이제 밸류 엔진이라고 보고 거기에 어떤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만 만들어 본 거죠. 이것이 이제 1, 2, 3, 4, 5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 데이터와 지식을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추론과 최적화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가치 있는 목표에 설정을 하고 그것을 산정하고 확대하고 거기서 인간과 AI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AI 엔진을 어떻게 유지하고 운영할 것인지가 어떤 AI 기업, 특히 그 AI 기업, AI를 활용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밸류 엔진이라고 모델링하고, 그것의 어떤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를 만들어 본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이제 인공지능의 정의에 입각하고, 또 인공지능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에 입각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자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 정의를 한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중심의 정의, 인공지능 정의를 좀 하고 있고 그것을 보완하고 또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요. 한번 오늘 주로 대학원생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니까 좀 더 이론적으로 말씀을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현재 정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사용자 정보를 최소로 사용하는 동시에 사용자 중심의 목적 함수를 설정하고 여기에서 사용자 중심의 목적 함수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공지능의 정의에 따른 것이죠. 인공지능의 정의를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 보면은 결국은 어떤 주어진 목표로 해서 적절히 행동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표가 사용자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적으로 달성하는 오늘 찾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자와 공유한다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 있고요. 사용자 중심 AI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로 이걸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사용자 중심 AI 휴리스틱. 그래서 사업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효용과 가치관, 의지를 반영하는 어떤 사용자 중심의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어떤 휴리스틱이라고 볼 때도 이건 좀 인공지능 수업을 들어야 아실 텐데 이제 F는 G 플러스 H라고 한다면은 실제 발생할 비용보다는 늘 작은 낙관주의적 휴리스틱을 만들면서도 실제 발생할 비용에 가까운 휴리스틱, 즉 현실적인 관점으로 휴리스틱을 생성해서 사용자를 가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까지 정의하면서 이제 가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AI 정의에 따라서 사용자 중심 AI 특징이라는 것은 어떤 이 최대화된 시스템의 목표, 즉 목적 함수가 사용자 중심적으로 설정되어야 되고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계학습의 정의를 또 명확하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기계학습의 정의는 사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탐비첼이 쓴 책에서 한 1996년 책인가요? 거기서 97년 책인가요? 정의된 것이 이거거든요. 어떤 기계가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그 퍼포먼스가 익스피리언스에 따라서 향상될 경우에 그 기계를 학습한다고 정의하거든요. 그럼 만약 기계학습의 이 탐미첼의 기계학습의 정의를 그대로 활용해서 사용자 중심의 이제 AI 특성을 본다면 결국 어떤 AI 시스템이 학습, 즉 데이터 획득과 경험에 나가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사업자들의 데이터를 보호한다 하는 것이 이제 기계학습 관점에서의 사용자 중심 기계학습의 특징이 될 거고요. 딥러닝의 경우도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본다면 어떤 외부 자극에 대응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산출하도록 학습된 가중치를 가지는 연결망이라고 이건 제가 그냥 정의를 한번 러프하게 써본 건데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사용자 중심 딥러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설명성이 부족하고 예기치 않은 에러를 낼 수 있는 그런 딥러닝이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AI가 실수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 분야로 활용 분야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사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강화학습의 정의를 가지고 한번 사용자 중심 강화학습이라는 관점을 본다면 어떤 강화학습을 한번 정의한다면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스템이 받는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정책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때 이것도 그냥 제가 대충 정의인데요. 이를테면 결국은 사용자가 받게 되는 보상과 벌을 사용자 중심에서 설계하는 것이 이제 사용자 중심의 강화학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단어를 들으실 중요한 단어가 이제 연합학습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Federated Learning인데요. 이제 Federated Learning의 또 정의를 한번 보면 기기나 기관 등 여러 위치에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으면 서로 협력하며 AI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분산형 머신 러닝 기법이라고 우리가 러프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또 사용자 중심 연합학습이라는 것은 연합학습에 의해서 성과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서 사업자들의 참여 욕구를 키워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 혜택을 증가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제 현실 세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연구를 같이 한 회사 하렉스 인프토기고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은 프로젝트로 보면 지금 7단계를 하고 있어요. 각 단계가 한 8주에서 10주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10주라고 하면 7단계면 70주죠. 그러니까 아마 70주 정도 연구를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단계, 9단계에서 이제 9월 중순 말에 9단계가 끝났는데 제가 연구년을 1년 이제 여기 다 바치고 있는데 이번 8월 말에 끝나고 이제 경희대로 9월에 돌아갑니다. 근데 이 하렉스 인포텍이라는 회사는 사용자 중심의 결제 공유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그동안 자기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용자 중심 결제가 무엇인지 좀 아셔야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신기하게도 2006년에 제가 이 회사가 하는 모델과 똑같은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2006년에 발표를 한 논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발표한 논문은 뭐냐면
우리가 상점에 가면 내가 돈을 내는 갑인데 왜 상점 주인한테 내가 신용카드를 주느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상점 주인이 나한테 금융계좌 정보를 줘야 된다. 그래서 왜 내가 내 지불 정보, 나의 정보를 사용자, 사업자한테 주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논문을 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쓴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봤더니 이 사용자한테는 컴퓨터가 없고 사업자한테만 컴퓨터가 있더라. 근데 2006년 당시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사용자의 그 모바일 디바이스가 스트롱해지니까 스트롱 모바일 디바이스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컴퓨터를 갖게 될 것이고 사용자가 인터넷을 강력한 인터넷을 갖게 될 것인데 그게 알고 봤더니 뭐였죠? 스마트폰이었죠. 2006년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란 말이 거의 없었고 뭐였죠? 그 당시에 팜 컴퓨터, 뭐 팜 파일럿, PDA 뭐 이런 얘기들 정도 있었던 시절인데요. 앞으로 모바일 디바이스가 굉장히 강력해지면 결국 우리 모든 사용자는 컴퓨터를 갖게 되고 모든 사용자는 굉장히 빠른 통신망을 갖게 돼서 이제는 그것이 뒤바뀔 것이다. 그래서 결제가 머천트의 인포메이션이 사용자한테 가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저는 논문을 썼고 하렉스 인포티라는 회사는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기투합이 돼서 연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사용자의 그동안의 인공지능은 기업이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사용자의 데이터와 정보를 다 기업이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했다면 이제는 기업이나 플랫폼이 인공지능을 사용자한테 주는 개념이다. 또는 플랫폼이 기업한테, 소상공인한테 인공지능을 주는 그런 거꾸로 된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의 정의와 접근 방법이라는 논문을 2020년에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에 발표했는데요. 이제 AI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관점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최소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와 기업 모두의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상호 활용하면서도 시큐어 컬래버레이션 되면 프라이버시 프리서빙 하면서 시큐어 컬래버레이션 하면서 적절하고 새로움을 주면서 혜택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사용자의 인적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구매 정보만 활용하면서 하는 그런 연구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 개발했던 것이 이제 익스트라폴레이티브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저널에 아마 퍼블리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가 이런 하나의 머천트 주로 그 기존의 인공지능은 싱글 머천트의 어떤 고객들, 뭐 백화점의 고객들, 마트 고객, 뭐 예스24의 고객, 어떤 이커머스 사이트의 고객, 싱글 머천트의 어떤 고객인 그 고객 정보를 가지고 AI를 개발하는 거였다면 추천 알고리즘 개발했다면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만 가지고 하죠. 유튜브는 유튜브만 가지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멀티 머천트의 경우에 사용자들이 여러 머천트를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호되면서 사용자한테 좋은 추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연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정보를 최소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의 신조고요. 사용자의 아이디도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사용자가 구매한 그 기록, 근데 거기서 사용자 이름은 다 빠지는 거죠. 그야말로 영수증에서 사용자 정보와 지불 정보, 금융 정보를 다 지워버린 그 팔린 내용만 가지고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려면은 이제 제품 정보를 코드화하지 않고 그냥 자연어로 그대로 분석하는 그런 연구 추천 알고리즘이 필요하겠다 해서 자연어 처리 기반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어떤 추천 알고리즘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어가 나오는 그런 추천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일단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이 어떻게 연구되었는지 어떤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할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경영정보학회 충격학술대 ESG 연구에서 발표할 내용인데 지금 제가 딱 26분 썼네요. 소개하는 시간까지. 그래서 이게 딱 30분짜리 발표거든요. 이번 주 부산에서 발표하는 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독점적 플랫폼의 대안으로서 인공지능을 공유하는 연합 플랫폼 가능성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이 전에 연구가 계속 이어진 게이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카카오, 네이버, 뭐 구글, 페이스북, 쿠팡, 배달의 민족, 아마존, 이베이 이런 빅테크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익부 빈익빈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와 관제 플랫폼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저는 작년에 쓴 글에서 이 플랫폼은 불법을 저질러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 제도화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효과가 일어나서 성장한 것 아니냐. 새로운 규제와 법을 동원하는 것은 더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성공의 징벌을 가하는 나쁜 저처를 밟을 수 있다. 민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항해 세금으로 공공사업자를 만드는 것은 세금 낭비가 된다. 오히려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경쟁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결국 거대 플랫폼이 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고객과 사업자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서 자연스러운 경쟁과 연합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어떤 격차 해소는 규제가 아닌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안이 뭐냐? 그럼 현재 산업 생태계 문제점 뭐냐?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와 AI를 독점하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은 데이터 부족과 AI 격차에 시달리면서 불공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빅데이터 시대에 어떤 핵심 연료인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보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공유. 데이터와 정보는 기업에게 자원이자 AI 원료라고 합니다. 그죠? 4차 산업혁명의 원료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많고 학습할수록 더 가치 있는 서비스 결과가 나온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AI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서 2020년에 데이터 3법을 개정하기도 했고 하지만 여전히 식별화된 데이터 또한 이런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데이터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성 모니모라는 게 올해 출범했죠. 삼성생명, 화재증권, 카드가 같이 연합해서 4개사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계속 이런 소비자가 데이터 공유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고 서로 귀찮고 번거로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공유하자는 주장이 많았죠. 그래서 공유경제,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공유경제 서비스가 등장했는데요. 데이터는 어떤가요? 데이터를 공개하자, 데이터를 공유하자, 데이터 댐을 만들자 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그렇고 또 자기의 데이터는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자사의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고객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고객 데이터를 법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사업적으로 자산을 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사람들과 기업들 모두 자신의 자산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는 오직 그것이 혜택이 될 때만 한정해서 한다. 근데 만약 억지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를 억지로 공유해라? 그러면 저품질의 데이터만 공유한다는 거죠. 그럼 대안은 뭐라? 대안은 뭐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AI 공유라는 개념입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요즘 푹 빠져 있는데요. AI 공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결국 데이터라는 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연료로 여겨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만 있으면 좋은 AI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개하는 것은 대부분 꺼리이기 때문에 오직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고급 인력을 AI 인력을 많이 가진 대기업이나 빅테크 기업만 좋은 AI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 좋은 AI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점점 강력한 AI를 가지게 되면 점점 강력한 경제 주체가 돼서 양극화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결국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보면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AI 공유 플랫폼이 대안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왼쪽이 각자 도생 모델이에요. 각 기업이 자신의 데이터로 AI를 독자 개발합니다. 고급 인력과 데이터를 가진 대기업에서 유리하죠. 빅테크 독점 플랫폼 뭐죠?
고객 데이터를 독점하고 AI를 개발해가지고 시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아까 과도한 수수료와 알고리즘, 아까 카카오 택시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은 데이터와 공객점을 점점 뺏겨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에 이렇게 물건을 팔다 보면 점점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좋긴 하지만은 점점 데이터가 뺏겨서 빅테크 플랫폼의 손과 발의 역할만 하는 그런 어떤 하수인의 역할만으로 전락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데이터 공유를 하는 어떤 데이터 댐을 만들자라든가 아까 삼성 모니모 같은 기업 집단 연합 플랫폼 모델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데이터를 경제주체 간에 공유를 강제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비현실적이죠. 데이터를 서로 합치면 정말 퍼포먼스가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데이터를 억지로 공유하면은 결국 질 낮은 데이터만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런 AI 공유 플랫폼인데요. 데이터는 각 주체가 소유하고 유지하게 하고 인공지능 상호 데이터는 각 주체가 그대로 갖고 있게 하고요. 인공지능을 공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개념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데이터를 소유하고 AI를 강화하면서 고객 접점을 계속 확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겨지는데요. 그럼 블록체인 방식은 현실적인가? 이런 블록체인 방식의 연구도 없는 건 아닙니다. 요즘 블록체인 한다는 되게 유행이고 멋져 보이죠. 그래서 펀딩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블록체인을 하고 암호 자산이니 뭐 하는데 알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사기꾼도 많고요. 결국 루나 UST 테라 사태가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조직위원장을 하는 한국경영학회 춘기학회가 6월 16일 날 열리는데요. 디지털 자산이 특별 주제가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경영학회 춘기학회 6월 16일 날 뭐 직접 오셔도 좋고 연세대 백양여대에서 하는데 아니면 온라인으로 또 공부하셔도 좋겠는데 저는 이제 블록체인 방식에 대해서 뭐 좀 비관적이죠, 사실은. 비관적인데,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Swarm Learning for Decentralized and Computational Clinical Machine Learning이라는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에요. 2021년 실린 논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블록체인 방식을 얘기합니다. 아까 요 그림에서 이제 각자 도생 모델, 이게 이제 이 논문의 그림으로 보면 로컬 러닝이고요. 센츄럴 러닝,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공유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이 논문은 이제 로컬 러닝이 있고 센트럴 러닝이 있는데 페더레이트 러닝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AI 공유하는 모델이고요. 이거를 더 극단적으로 스왑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블록체인 방식도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주로 이 페더레이트 러닝 기법에 기반한 AI 공유 플랫폼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페더레이트 러닝이란 말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잘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이 페더레이트 러닝은 데이터 공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죠. 구글에서 처음 연구했다고 하나요? 다수 로컬 클라이언트 저장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된 로컬 모델들의 웨이트를 중앙 서버로 전송해서 글로벌 모델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학습된 모델을 다시 동일하게 각 로컬 클라이언트로 공유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데이터 공유 없이 AI만 공유하는 거죠. 각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IID, Independent Identical Dispute 할수록 더 향상됩니다. 그래서 결국 독자적으로 AI 서비스라는 게 아니라 지능과 지식을 공유하자라는 거예요. 연합학습과 분산학습의 차이는 뭐냐면요. 분산학습은 그냥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 분산적으로만 병렬적으로 학습하는 거고요. 연합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조직 여러 서로 다른 조직의 데이터를 조직에다 AI를 보내서 사람이 개입해서 학습을 해서 그 학습된 AI 모델을 공유하는 모델이 있고요. 아예 모바일 기기 단위로 그냥 연합학습에 참여하는 그런 모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크로스사일로 크로스 디바이스라고 얘기하고요. 또 연합학습의 기존 알고리즘에는 이제 FedSD라고 해서 이 로컬 모델이 매 에포크마다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있고요. Federated Average라고 해서 일정 수준까지 학습된 로컬 모델의 웨이트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개선한 어떤 새로운 또 알고리즘을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그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좀 사실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한 14분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한번 빨리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병원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뇨기과를 간다, 산부인과를 간다,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고객 어떤 데이터를 병원 바깥으로 유출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예, 그걸 연구 목적이든 아니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병원, 기업 이런 데이터들이 고객도 원하지 않고 환자도 원하지 않고 그 기업도 원하지 않고 병원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AI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각 병원에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고 그각 병원이 각그 자기네 환자 데이터 가지고 AI를 학습해요. 학습하고 학습된 AI의 파라미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델을 다운로드하고 모델 학습한 다음에 파라미터를 전송하고 다시 새 모델을 합성하는 거죠. 뭐 이런 그림을 다시 그릴 수도 있죠. 이 센터가 있고 로컬 모델이 있고요. 거기에 보내고 다시 합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더 한번 설명해요. 여기 AI 공유 플랫폼 운영자가 있으면 처음에 AI 모델을 보내줘요. 각 로컬 ABCD에 보내줍니다. 그럼 로컬 ABCD가 데이터, 자기네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보내줘요. AI 모델 A-1, B-1, C-1, D-1. 그러면 그걸 다시 보내, 다 합쳐가지고, 이제, AI 모델 ABCD2를 만듭니다. 이걸 다시 보내요. 그러면 다시 이걸 또 학습해서 ABCD, A3, ABCD,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학습하는 거죠. 그렇게 학습해서 그걸 가지고 또 서비스를 보내주는 그러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를 공유한다는 게 뭘까라는 결국 딥러닝에서는 이 웨이트, 이 파라미터들, W1, W2, 세타 또는 이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죠. 그런 파라미터들을 거기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매트릭스를 공유하는 거고, 그걸 공유한다라는 거는 그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가중평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 12월부터 깜짝 놀라기 시작한 게 이러한 연구들이 실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작년이더라고요. 다 2021년 논문이에요. 물론 연구는 그 전부터 했겠지만 작년에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논문이 이 논문인데요.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 네이처 메디슨인가? 네이처 메디슨에 실린 네이처 메디슨에 실린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뭐냐면 20개 병원에다가 이런 학습을 시킨 거예요. 코로나 19 환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합학습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20개 병원한테 AI 모델을 보내주고 학습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가중평균해서 전체 글로벌 모델을 보냈는데 이 글로벌 모델, 이 녹색 모델이 20개 병원의 로컬 모델을 다 이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뭐냐면요. 가장 큰 병원보다도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병원들보다는 훨씬 더 잘했죠. 그래서 데이터가 특히 가장 작은 병원이 큰 이익을 보았고 가장 큰 병원도 이익을 봤다라는 거예요. 큰 병원도 AI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작은 병원은 당연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교환 없이 AI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재밌는 것은 모든 파라미터를 다 공유할 필요 없이 25%만 공유해도 여기 보시면 99% 공유한 경우 75%, 50%, 25% 공유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20% 공유했더니 확 퍼포먼스 줄어들어요. 그렇게는 안 되고 20%, 25%만 공유된다. 다 공유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유된 모델은 사실 얼마나 크냐면 아까 이런 모델에서는 파라미터 3개, 여기서 파라미터 12개밖에 안 되지만 실제 이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들어가면 레스넷 34만 쓰더라도 6,350만 개의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20개 병원 사이에 6,350만 개의 20개에 대한 가중평균을 하는 거죠. 이렇게 AI 공유가 실응용 환경에서 성공한 사례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그젬, 방금 설명한 게 이그젬 프로덕트고요. 유카디, 프리미아, 케어풀, 이런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 된걸 보면 네이처 메디슨,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IWAI,
그 미국 인공지능학회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제가 세 번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세 번 받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받은 게 2020년에 받았는데 올해 상 받은 게 이 논문이 받았어요. 이 논문도 상당히 멋진 논문입니다. Contribution Aware Federated Learning for Smart Healthcare라는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근데 이거는 다 의료에서 된 건데, 의료뿐만 아니라 지금 트래픽 플로우 프리딕션,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그 사기 디텍션, 그다음에 퍼스널 헬스케어,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캔서 다이그노시스 프롬 메디컬 이퀴먼 데이터, 이런 데도 이제 그래서 많은 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교통 예측. 보시면 여기 뭐 여러 뭐 우버, 우리나라 치면은 카카오 택시, 뭐 티맵, 카카오 내비, 이런 여러 사업 주체가 데이터를 공유하겠어요? 절대 안 하겠죠. 그런데 데이터를 다 공유해도 문제죠. 프라이버시 문제도 되고 기업들이 데이터 공유도 안 하고. 여기도 보면 우버랑 디디 출신 같은 이런 기업들 간에 데이터 공유는 안 한다는 거야. 근데 AI를 공유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AI를 공유하자라는 거야. 이것도 이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간에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데이터를 공유는 안 한다는 거야. 그러나 AI는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야. 스마트 헬스케어. 예. 그래서 이런 유저 센트릭한 AI 공유 플랫폼 관련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실제 현실에서 입증된 R&D 사례는 이그잼, 유카디, 프리미아, 뭐 수암러닝, 에플미아 이런 것들이 막 있고요. 지금 이런 거에 이런 연구에 이제 힘입어서 non-profit organization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여러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테그레이터 AI, 타이센, 에큐라시오, 데이터 블룸닷 AI, 데이터 플릿, 빗파운트 이런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하렉스 인포텍은 이런 회사라고 이 중에 하나라고 한국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하렉스 인포텍이 하는 것은 커머스 AI를 쉐어링하는 일종의 GPT-3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드라이브 서비스가 나오는데 레코멘데이션, 마케팅, 프로덕트 러닝, 번들링, 머천트 디스커버리, 이벤트 프로모션, 디맨드 포캐스팅, 프로덕트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이것에 관련된 그 연구들 아까 말씀드린 이 올해 미국 인공지능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받은 게 이 Careful이라는 시스템인데 Contribution Aware Federated Learning for Smart Healthcare입니다. 게이미로서 얘기하는 샤플리 밸류를 이용한 그러한 연구를 했고요. 결국 뭐냐면 아까 20개 병원이 협업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병원이 이렇게 약간 얄미운 얌체짓 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AI 학습 안 해주고 데이터를 AI를 공유하는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각각의 병원들 중에서 컨트리뷰션을 잘 계산을 해서 어떤 애들을 끼고 뭐 낄낄빠빠라고 그러나요? 낄 때 끼고 빨 때 빠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게임 이론에 기반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는 별로 보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빠져줄래?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또 열심히 하겠죠. 서로 열심히 하게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스테이크홀더들만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이런 페더레 이런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어웨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심지어는 이것을 이제 옥션에 기반해서 옥션하고 비딩해가지고 참여자들이 서로 비딩하는 방식의 어떤 AI 공유 모델들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낄끼빠빠. 예. 이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 이철 교수님 들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낄빠삐삐라고 했나요? 뭐래? 낄끼빠빠. 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구한 거는 이걸 이제 AI 커넥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특허 출원도 하면서 이제 논문 발표도 하고 있는 건데요. 기존의 페더레이트 러닝은 이거를 다 100%를 다 학습해서 AI를 공유했다면 저희는 이걸 이제 나눠서 잘라서 하는 것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그 각자 도생 모델, 이거 이제 기존의 이제 페더레이트 에버리지 모델, 이거 전체 100%를 학습해서 이제 보내주는 모델이라고. 근데 이거는 데이터를 다 쉐어하는 모델. 저희가 새롭게 연구한 거는 이제 이터러티브 패러럴 에버리지라고 해서 이거 잘라가지고 마치 저는 뭐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 미국 백화점, 일본 백화점, 중국 백화점, 영국 백화점에 근무를 했다. 각 백화점이 따로 AI를 만드는 것이 로컬 모델이고요. 그 백화점에 2년씩 근무하고 옮겨서 만약 미국, 일본, 중국, 뭐 영국, 뭐 대만 백화점에서 근무했다. 5개 백화점에서 2년씩 근무하고 왔다.
했을 때 어떤 그 사람의 AI 어떤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좋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2년씩 근무하는 게 아니라 마치 3개월씩 근무해서 계속 돌리는 거죠.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중국 이런 데를 이렇게 여러 백화점들 다 이렇게 돌아다녔다라고 돌아다니는데 계속 순환 근무하면서 학습하면 이 전체 백화점을 다 아는 것 같은 인텔리전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요 논문은 한국 21일, 22일 대구에서 이제 ICC 열리죠.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온 일렉트로 커머스랑 한국진흥정보시스템 충기학술대가 같이 열리는데 거기서 발표하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대구 오셔가지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로컬 모델보다 좋고요. 데이터 쉐어도 글로벌보다 못해요, 당연히. 데이터를 쉐어하는 데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로컬 모델도 당연히 좋고 기존의 페더레이트 러닝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페더레이트 러닝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페더레이트 러닝을 해서 이 상거래 환경에서의 GPT-3를 개발하자는 거예요. GPT-3는 초거대 언어 인공지능 모델이지만 저희는 상거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인공지능 모델을 상거래용으로 만들고 인공지능 엔진을 만들고 이것이 만드는 서비스를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하이퍼 퍼스널 레코멘데이션 서비스, 타겟 마케팅 서비스, 프로덕트 브레인스토밍 서비스, 머천트 디스커버리, 프로덕트 번들링, 프로셀링, 이벤트 레코멘데이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타겟 마케팅은 뭐냐면요. 유저들한테 이런 레코멘데이션 한 결과를 뒤집으면 다시 듀얼 시스템으로서 산업공학과 학생들 듀얼 많이 배우죠. 그죠? 리니어 프로그래밍 하고 인티저 프로그래밍 할때 우리가 듀얼인가요? 듀플렉스? 듀얼 맞나요? 네, 듀얼이죠. 저도 배운 지 오래돼서. 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이퍼 레커멘데이션의 듀얼은 타겟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은 모듈 가지고 타겟 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한 얘기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저희가 아까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추천 알고리즘을 하니까 웃긴 게이 AI가 어떤 걸 뱉어내냐면 되게 창의적인 제품 이름을 뱉어내요. 여기 보면 낙지 크림 스파게티라는 거는 없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기존의 상품이랑 매핑해서 크림 스파게티로 했고요. 제육 토스트. 이거 웃기죠? AI가 되게 재밌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 AI가 뱉어낸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해요. 보통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하면 사람이 뭐 떠든 데이터 가지고 분석한다면 저희는 AI가 뱉어낸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해서 또 브레인스토밍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샌드위치 아메리카노 돈가스 리조또를 먹은 사람 이거 실제 데이터거든요. 울산 페달이라고 울산에서 배달 서비스 하는 그 관제 플랫폼이 있는데 그 데이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시스템이 낙지 크림 스파게티를 추천한 거예요. 사실 현실에 낙지 크림 스파게티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크림 스파게티를 추천했는데 사실 이거는 시제품 아이디어로 활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 데이터인데 오리지널 치킨 북닭발 족발, 불고기 피자를 먹은 사람한테 우리가 로제 치킨 세트를 추천하는 거예요. 갑자기 AI가.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로제 치킨 세트가 존재하지 않아서 저희는 로제 떡볶이를 추천했는데, 로제 치킨 세트가 최근에 BBQ라는 회사에서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AI가 BBQ가 출시할 그 로제 치킨 세트를 예측했다고 볼 수도 있죠. 제육 토스트, 이거 웃기죠? 점심시간에 너무 배고프시겠네. 저도 이제 강의 끝나고 1시에 밥 먹기로 했는데, 제육 토스트라는 것도 재밌죠? 제육 토스트 어때요? 토스트에다 제육 덮밥에 들어가는 고기를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AI가, 브레인스토밍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되게 재밌는 또 연구가 하나 나왔는데, 이번에 석사 졸업하는 배성원 씨의 연구인데, 기존의 연합학습은 AI 모델의 모든 웨이트를 공유했는데요. 저희는 그런 건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델이라면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AI의 일부만 공유했더니 오히려 퍼포먼스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버트 모델에서 이 인풋 레이어랑 아웃풋 레이어는 보통 그쪽 그 데이터를 좀 타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안 건드린 거예요. 이쪽은 공유하지 말고 이 핵심 인코더 레이어만 공유했더니 역시 로컬의 인풋과 아웃풋은 조금 반영이 되고 스스로
공통 모듈만 AI를 공유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연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언제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학회에 아직 발표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AI 공유라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선택을 강화할 것이다. 데이터 공유는 어차피 안 하기 때문에 AI 공유를 하고 이건 대기업으로 필요하다. 디지털과 AI에 의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민 관점이나 중소기업 관점에서 필요하고 그냥 이 미소 중소기업은 AI 공유한다고 해서 좋아질 게 없어요. AI 공유하고 그 공유한 엔진에 따라 서비스까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한테 어떤 새로운 자유를 제공하고 수익 모델의 자유와 고객 접수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있고 기업이나 국가는 세계적 관점에서 AI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AI 전문가 부족이나 국제적 협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AI 공유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고 각 부문과 각 레벨에서 가장 큰 AI 엔진은 결국 AI 쉐어링 방식에서 구축될 것이 아니냐. 의료, 상거래, 교통, 금융, 스마트팜, 제조, 로봇, 스마트시티, 디지털 미. 경제 주체가 데이터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서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결국 AI를 쉐어링하면서 서비스 공급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나타날 것이고 많은 개인, 기업, 기관들이 기존에 불가능했던 협력을 가능하게 하면서 그런 작은 규모의 AI 공유가 점점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금융기관이나 어떤 프랜차이즈 이런 데가 이제 본사가 있고 지역 점포가 있고 그 점포에 고객이 있다면 이 각각의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그러한 AI 공유 그다음에 지역 가맹점들이 어차피 데이터를 본사랑 공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데이터가 어차피 공유가 못할 바에는 공유를 못할 바에는 AI를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결국 ESG 경영 철학과 맞추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사회를 개발하고 또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분야 확장하는 그러한 형태로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떤 국민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한국 경영학회 정책 세미나에서 하리스 인포텍의 어떤 이런 AI 공유 플랫폼 내용을 지난 5월에 한국 경영학회 주최로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빵집도 이제 A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걸 얘기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저는 핵심도 AI 공유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에는 정부 간에 뭐 데이터를 공유해라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런 수단을 몰랐다는 것이죠. AI를 공유해서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몰랐는데 이런 것이 입증되기 시작한 것이 2021년부터 논문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알아서 기업이나 그 정부 부문에 다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경영정보학회에서 6월 10일 날 발표를 하고 저는 아까 오늘 내용은 또 ESG 연구에서도 발표하는데 그거는 오늘 안주대 분들은 오늘 제 강연을 들으셨으니까 그건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자연어 처리 방식의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트랜스폼 맥이라는 걸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소개 안 드렸지만 같은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을 개인의 서비스에 제공할 때는 이걸 디지털 미 서비스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엠퍼라는 방법론을 개발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유저 센트릭 페더레이드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을 글로벌하게 확장할 때 영어 데이터, 뭐 한국어 데이터를 어떻게 동시에 다 학습하면서 추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또 연구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강민천 교수님도 오늘 오셨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 질문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과정의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좀 서비스 로봇과 의인화라는 주제 관련해서 좀 질문 드렸으면 하는데요. 로봇이 이제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고 또 팬데믹 때문에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좀 현장에서 활용이 되는데 로봇이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닮으면 좀 호감을 일으키지만 어느 수준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언캐니벨리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가 AI 휴먼, 그 디지털 휴먼으로 가게 되면 사람을 완전히 닮아서
연캐네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AI 기반의 디지털 휴먼에 있어 좀 소비자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의인화 요인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다른 요인으로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AI 학습에 의한 개인화 서비스고, 둘째는 이제 디지털 휴먼만이 가능한 리얼타임 페이스투페이스 인터랙션인데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좀 로봇과 달리 AI 휴먼만이 가질 수 있는 의인화 요인으로 될수 있을지, 아니면 그 AI 휴먼만이 갖는 좀 구별된 의인화 기능으로 좀 다른 요인이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엄격한데 아까 제가 사람을 닮은 AI라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은 마침 어제 그제 글이 동아일보에 한면 전체에 나온 글이 있는데 봤습니다. 지금 화면 보셨어요? 저희 강준 교수님이 알려주셔서 그냥 읽었습니다. 벌써 보셨으면 뭐 보시고도 그 질문을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AI 휴먼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만 있는 개념이라고 지금 화면 공유 되시나요? 지금 보이고 있어요. 보입니다. 예. AI 휴먼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저는 잘못했어요. 저는 세계 인공지능학회에서는 동의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한국 업계에만 사용되는 용어로 한국 업계의 어떤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 언론의 동아일보에는 그냥 그 되게 완곡하게 나왔는데 사실은 원래는 상당히 비판적인 거고요. 저는 AI 그 휴먼 라이크라는 AI 개념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실패를 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AI로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돌봄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닮은 형태로 나올수록 계속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논문 쓰고 사회과학적 논문 쓰시는 데는 뭐 쓰세요. 근데 저는 만약 공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발하시는 노력은 상당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네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분 생각하실 동안 시간 얼마 안 남겠는데, 저도 하나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네네. 지금 전 이게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고요. 재밌는 주제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 걱정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AI 모델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교수님. 네. 그래서 규제 같은 거를 회피하는 데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결국은 같이 쓰는 모델을 만들려면 어쨌든 누군가는 표준화를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위치를 결국은 다시 한번 또 이제 빅플랫폼이 차지하게 되면, 네. 과거에는 데이터를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그 AI를 뭐 공유하는 AI를 요구하는 방식이 되니까, 그 표준된 모델을 만들어 놓고 너는 여기 파라미터만 채워와라 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참여자를 받게 되면, 네. 결국은 또 계속 그 플랫폼의 구조가 유지될 위험성은 없는지, 그런 약간. 그렇죠. 예, 네, 뭐, 하지만 그때는 참여와 플랫폼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좀더그 플랫폼에 새로운 종류의 플랫폼이 나와서, 플랫폼이 나쁘다면 우리는 페이스북이니 뭐니 다안 써야 되죠. 예, 네,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플랫폼이 잘 기존의 플랫폼들이 잘 써먹을 수 있는 방식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건 데이터 같은. 규제를 돌아갈 수 있어서. 저도 어제 보니까 네이버가 이미 페더레이트 러닝을 이용해서 쓰고 있다는 기사가 작년에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그냥 검색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뭐, 그런 빅테크도 당연히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들어본 강연 중에서 이렇게 개념부터 시작해서 실제 구현까지, 그리고 학계랑 실무를 이렇게 싹다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가지고, 역시 그 명성에 맞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강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또 1시가 돼서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고, 지금 그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자리들도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또 참석하셔가지고, 추가적인 내용들도 들어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